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그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6월 2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령지역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러시아 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괴뢰국으로 만들어서 통합을 할지 아니면 바로 러시아에 통합을 할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7월달에 점령지역을 합병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자포리자 지역의 점령당국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유재산의 국유화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크렘린이 합병 여부 관계없이 점령된 영토에서의 경제적 이득을 강제로 뺏어가기 위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러시아 부총리가 자포리자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게 EU와 우크라이나의 전기망이 하나가 되는 협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러시아의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의 생사가 불분명해졌습니다. 현재 이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에서 22km 정도 떨어진 올레니프카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계속해서 포로 교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 점령 지역에서 강제 동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강제 동원은 의미 있는 전투력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은 전투 식량과 의약품 없이 헤르손 전선에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까지 군대에 가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부족한 군 병력을 메꾸기 위해 계속해서 순환해서 군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배치라는 러시아 군인의 30-40%가 전투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지역에 대한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충돌이 있어 누가 승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원래는 하르키우 중심부나 외곽에서 전투가 발생되었지만 이제는 하르키우에서 멀리 떨어진 북부 지역, 국경 지역에서만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2일에 이지음의 남동쪽 슬로반스크를 향한 공세를 이어나갔으나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현재 점차 슬로반스크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를 따라 공격을 이어나갔는데요. 아직까지도 고속도로를 주 공격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리만에 있는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 북동쪽에 있는 라이오로도크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지움과 리만에서 슬로반스크를 공격하는 러시아군은 대부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주 목표가 세베로도네츠크이기 때문에 세베로도네츠크가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서 이들 행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세베로도네츠크를 공격했습니다. 실러 반군과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봐서 이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세베로도네츠크가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의 80%가 넘어갔고 언제 함락돼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철수 준비를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남쪽에서도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위협해 나가며 지상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가 함락되면 그 다음은 리시찬스크인데요. 리시찬스크는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곳을 공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도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잘라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속적으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칫하다간 우크라이나 병참선이 잘려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포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부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2일 이눌레츠강 동쪽 기슭의 기존 방어 진지를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이눌레츠강을 도하면서 러시아군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주장에 의하면 20개의 마을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고도 합니다. 점차 엠바고가 풀리면서 전황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눌레츠강 서쪽에는 T2207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를 탈환하는데 성공하면 러시아의 병참선을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헤르손 북단에 위치한 러시아군을 역으로 포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콜라이우에서도 반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러한 반격을 저지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미사일 전력을 활용하여 터널 등을 파괴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이동을 막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포리자 지역에 있는 레지스탕스들도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후방에서 끊임없이 교란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